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48만 8천 원이요. 비중은요? 아, 10%. 10%요. 48만 8천 원에 10%. 아,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금 길게 네네. 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아니, 이거를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갈까 궁금해서요. 일단 그 손실 폭이 조금 있긴 하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손실이라고 보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다만 제가 이 2차전지를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항상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코스모 그룹주들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되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흐름을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주라든지 이런 장비주들 위주의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쯤 방향성이 조금 돌아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내년 상반기 1분기 한 중반 정도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작년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다. 크게 아웃퍼폼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아웃퍼폼이 상대적으로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실제로 올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충족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조금 둔화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조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냐면 저는 내년 하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이 조금 충족이 되면서 밸류가 좀 충족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상방형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숫자가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4.6개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때부터 방향성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충분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밸류 그리고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올해 내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어떤 다른 비중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년 상반기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내년 후반까지도 조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중에 대한 여유가 없다. 나는 조금 단기적으로 계획 비용을 살리고 싶다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은 좀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지금 회원님의 상황에 맞게끔 조금 대응을 시청자님께서 상황에 맞게끔 지금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